때는 2008년. 북한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. 오, 개성공단에 우리나라 편의점이 있었다는 사실. 남한에는 편의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. 똑같다. 관리자는 남한 사람인데 다 근로자는 다 북한 직원이에요. 진짜요? 예, 온산지가 백두산 쌓이는 거예요. 아~ 예, 근데 이 친구한테 백두산이 좀 신성한 곳이잖아요. 예. 오, 이거 재밌다. 오래 있다 보니까 예. 진짜로 그냥 식구처럼 아~ 그렇게 해서 사소한 얘기를 다 하는 거고요. 같이 일하면서 이런 점이 우리나라 친구들하고 참 다르구나 싶었던 점도 또 있으셨다면서요? 저희는 보통 알바 스태프로 이렇게 생각하죠, 네. 일반 편의점은. 네. 근데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에서 일하는 북한 직원들은 내가 여기서 일한다는 그 회사에 대한 좀 자부심이 다 있더라고요. 책임감도 강하고. 실수로 이제 남한 손님들은 저희가 뭐 알바 스태프라 얘기하면 엄청 성을 내죠. 내가 무슨 알바냐. 내 정직원이야요? 네. 그렇구나. 네. 또 사실 우리나라 편의점이라면 절대로 뭐 이렇게까지 일하지는 않을 텐데 아니요. 북한 편의점이라서 가능했던 일들 뭐 그런 에피소드들도 궁금한데요. 저희도 이제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매출 목표가 있고 있죠. 네. 그러면 저희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어 뭐 빼빼로데이나 뭐 이런 화이트데이 때 보면 저희도 막 행사 같은 거 판매하거든요. 아.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도 많이 팔아야 된다 그러면 그 근무자들이 선물 같은 것도 줘요. 이제 또 특별한 날이다 보니까 네네네. 그러면은 저희 직원들이 선물을 받으면 그 손님 가면 또 진열해 놓습니다. 그것도 선물 받고 진열해 놓고 재고는 예를 들어 한 개인데 판매는 한 10개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많이 도움도 많이 주는 경우도 있어요. 같이 매출 올리기 위해서 받은 거 또 올리고 받은 거 또 올리고 또 팔고 또 팔고 뭐 선물하신 분들이 섭섭해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죠. 돈은 돈대로 벌고 매출 위해서 양반도 안 되겠구만. 그렇구나. 근데 그게 가능했다는 거는 그만큼 서로 유대관계가 좀 쌓이고 정이 그렇죠. 많이 늘었다는 얘기일 텐데 직원들한테 잘해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. 잘해주려고 노력했고요. 네. 그리고 네. 저희가 서비스업이 뭐 은행도 있고요. 네. 저희도 있고 뭐 이런 다른 뭐 거기 은행도 있어요? 네, 우리 은행도 들어와 있고 하는데 그렇구나.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네. 저희도 저희 직원들이 더 좀 그 직원보다 좋게끔 해주려고 티 내게 조회 잘해주면 안 되니까 티 안 나는 선에서 최대한 잘해주려고 노력했죠. 네. 어떻게 좀 소개를 해주세요. 이제 뭐 보면 저희가 네. 모든 업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좀 생필품을 제공하게 돼 있거든요. 네네. 뭐 샴푸든 뭐 비누도 이런 거. 근데 저희는 다 있잖아요, 편의점에. 그렇죠. 골라라. 오, 와, 대박이다. 꿈의 직장이네. 네, 예를 들어 엘라스틴 네. 같은 경우가 뭐 3달러다. 위장센이 3달러 20이면 3달러 20짜리. 네, 좋은 거. 골라라. 그런 걸 좀 플렉스하게 해줬죠. 너무 좋아했겠네요. 아니, 직원 복지가 뭐 장난이 아니네요. 다른 업체에서는 이제 편의점에서 좀 비싸니까 안 사고 남한에서 공수한 걸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 직원들은 이제 무조건 골라라라고 해서 직원분들 너무 좋아하셨겠어요. 많이 티는 아니 속으로는 좋아했을 것 같은데. 그렇구나. 팀장님이 28에 처음 가셨으니까 얼추 북한 직원분들이랑 또래잖아요. 비록 다른 체제에서 자라긴 했지만 서로 통하는 점도 있고 서로 정도 들었을 그쵸.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? 아무래도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좀 관심사나 이런 것도 좀 비슷하고요. 왜냐하면 저희가 나이 차가 많으면 좀 보이자는 벽이 있는데 작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 저 2주에 한 번씩 막 갔다 오면 네. 뭐하고 놀았냐 아. 뭐 여자친구랑 어디 갔냐 그래서 밤에는 뭐하고 노냐 이런 게 되게 궁금해하는 것 같고 저희가 특히 뭐 예를 들어 휴가 때 해외여행 가고 이러면 네.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호기심 있어 하고 진짜 맞냐 가니까. 넌 나중에 뭐할 거냐 이런부터 이런 자기 미래에 대한 좀 이런 얘기도 나누기도 하고 이런 게 나이대 비슷하게 그렇게 좀 공감대가 있어서 좀 편하게 얘기했던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. 네, 아니, 그러셨군요. 얘기를 들어볼수록 8년 동안 개성공단에서 그 편의점에서 함께 일을 하시면서 거기에 그 북한 주민들, 직원들과 추억이 얼마나 많이 쌓이셨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소중한 분들과 지금 벌써 6년째 만나지 못하고 계시는 건데 이렇게 뭐 개성공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이 많이 나실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또 방송이 좋은 게 뭡니까? 영상 편지. 진짜요? 찬스 드립니다. 이게 아마 북한에서 여러분의 북마크 많이들 본다는 소문을 또 제가 많이 들었어요. 맞아요, 맞아요. 그리움을 담아 영상 편지 나갑니다. 안녕, 안녕 얘들아. 벌써 6년이나 지났네. 뭐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원래는 금방 다시 들어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몰랐어. 지금 보면은 나이대가 보면은 이제 시집을 갔거나 이제 애를 낳는 경우도 있을 건데 내 결혼할 때 많이 축하해 준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.
사실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북한에 갈 수 없고 그렇죠. 북한 주민들을 실제로 볼 수도 없으니까 막연히 말이 통할까? 무서운 사람들은 아닐까? 막 생각하게 되잖아요. 우리랑 다른 사람 아닐까?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얼마든지 우리도 그분들하고 친구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. 맞습니다.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개성공단이라는 공간을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불렀던 것 같은데 그곳에서 실제로 북한 주민들과 또 일도 하시고 친해지시고 또 남북의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어울리는 모습들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. 그 밖에서 보면은 이제 뭐 남과 북 이렇게 되는데 개성공단 안에서 그냥 한 기업체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이고 같이 목표를 향해서 노력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. 네. 네. 그때는 이 안에서는 뭐 이념이나 체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. 같은 공통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게 결국은 작은 통일의 공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. 네. 아니 그랬던 공간인데 정말 그렇게 평화로웠던 개성공단 편의점의 분위기를 한 번에 바꿔버렸던 사건이 있었습니다. 바로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였는데 그 당시 상황 좀 기억이 나시나요? 그때가 설 연휴 거의 마지막 날이었는데요. 그랬군요. 갑자기 이제 그 다음날 또 개성공단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된 거죠. 네,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당직자만 몇 명 있고 다 나온 상태거든요. 그러니까는 이제 뭐 공장도 공장이지만 개인적인 물품 이런 것도 엄청 많이 다 있고 정리 안 된 것들이 많은데 갑자기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하니까는 당황하는데 또 근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금방 열릴 줄도 알았어요. 아. 그 전에도 이제 몇 달 닫은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. 근데 이렇게 길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죠. 상상도 못 하셨던 거죠. 맞습니다. 뭐 잠깐의 이별인 줄 알았는데 네. 이렇게까지 길어질 줄, 이렇게까지 네. 기약 없는 긴 이별이 될 줄 몰라셨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아쉬움이 크실 텐데 그럼 지금 현재 개성공단 안에 편의점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될까요? 뭐 영구적인 폐쇄라고 봐야 될까요? 네, 저희 편의점은 폐쇄가 아니라 일단 휴업으로 관리하고 있고요. 아, 휴업. 뭐 언제든지 열릴 거라고 생각하고요. 항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. 제가 갖고 다니는 게 네. 열쇠. 오! 저 개성공단 세계 점포 열쇠고요. 와! 열면 언제든지 갈 수 있고요. 키를 쥐고 계신 남자네요. 네. 뭐 많아요. 너무 많아. 왜냐면 세계 지점이 있었잖아요. 아, 그러네요. 언제 들어갈지 모르니까 항상 제 차에 뭐 북한 뭐 면허증? 운전 면허증. 와 너무 신기해. 이거 북한 거잖아요. 예, 그리고 체류증 같은 것도. 이건 한국에서 만들어준 거고. 와 장기 체류 등록증, 네. 방문 증명서. 이걸 보게 되다니. 와. 또 공교롭게도 의도는 아닌데 제가 네. 또 이때 이후에 또 파주로 또 이사 오게 됐어요. 네. 네. 만약에 지금 뭐 열린다 그러면. 통화 수도 파주. 네, 한 시간 안에 또 갈 수 있습니다. 아, 더 가까워졌네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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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언제든지 네. 갈 준비가 돼 있어요. 네. 그러네요. 아니 진짜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만 하면 편의점도 언제든 이 열쇠로 열 수 있다는 거잖아요. 네네네. 문제는 6년이나 방치됐다는 건데 혹시 현재 편의점 내부 상태에 대해 좀 들으신 게 있어요, 팀장님? 그 폐쇄된 이후에 예. 연락사무소하고 개성공단 그 시설 관리하는 직원들이 네.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. 예, 예, 예. 그 직원들 통해서 이제 예. 사진도 좀 봤었고 하는데 예. 물건은 거의 다 이제 뭐 곰팡이 그렇겠죠. 써먹혔겠죠. 예. 상품도 많이 없어졌고요. 아. 나머지 두 개 점포는 확인이 안 되고 한 개 점포 네. 일단 그렇게 확인이 됐어요. 아. 많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. 네, 네. 그런데 지난 8월이었죠. 방한한 성김 미 대북 특별 대표가 남북 간의 인도적인 협력을 지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. 네. 그래서 이 남북 경협 사업 중에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개성공단. 그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기대도 조금씩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. 팀장님이 보시기에 이 개성공단이 다시 열려야만 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? 일을 하다가 마무리 못하고 왔잖아요. 네. 다시 열려서 다시 재개를 하고 시우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예. 뭐 평양도 진출해야 되고 아. 개마고원도 가야 되고 아. 백두산도 가야 되고 예. 이런 또 원대한 또 이렇게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수출한다고 하면 보통 배나 비행기로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. 네. 개성공단 있으면서 느꼈던 게 차로 왔다 갔다 육로를 통해서 예. 그 때문에 아. 가만 생각하면 이제 저희가 북한만 이게 잘 되면 더 넘어서 중국이나 러시아 쭉쭉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그야말로 그 실크로드 옛 실크로드가 예, 복원되는 그렇기 때문에 거네요. 그렇게 되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적인 것이나 이런 게 다 서로 윈윈되고 이득이 되지 않을까 아. 그런 측면에서도 꼭
다시 열려야 되고 잘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, 그러시군요. 네. 역시 뭐 스케일과 생각이 남다르네요. 남다르세요. 그 당시에 28이었던 바로 그 청년이 우연히 개성공단으로 보내지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은 건 어쩌면 좀 운명이 아닐까. 네, 좀 운명적인 만남이실 수 있어요. 그렇죠. 네. 인생에서. 네. 꿈이 언젠가는 현실이 되길 응원하면서요.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나눠주신 이슈텔러 BGF 위테일의 한지훈 팀장님 감사 인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저는 아니 저는 안 궁금하신가 봐요. 아, 네. 아, 미안해, 미안해. 네. 아, 너무 순발한 줄 모르겠는데. 아니요, 아까 영상 편지가 너무 감동이었어요. 아, 그래요? 아니, 아까 그거 그냥 우는 걸로 갔었어야 돼. 아, 그래요? 우셨어도 돼.